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김광진 연구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해 6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제2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념행사에는 김승희 식약처장을 비롯해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변찬우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함께 불법 마약류, 퇴치 유공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은 불법 마약류 퇴치 유공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정부 포상과 각계의 축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의 밀버래나 국제 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건이 늘어나면서 마약류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마약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추적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국민 대상 마약류 오남용 홍보와 마약류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마약류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불법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